종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오명옥 기자. 그의 눈에 비친 이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회가 완전히 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이용해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교회는 아니죠. 자미 취재를 했는데 들어간 첫날부터 다단계 상품을 저한테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같이 하자고까지 권유를 받았습니다. 캬. 목사의 아내가 한 지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다는 다단계 사업. 게다가 신도들은 교회를 찾은 기자에게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하. 먹어. 비싸니까. 거의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이게 금액이 꽤나 커요. 30만 원인가 수십만 원 했었거든요. 네. 그 교회 다니는 신도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뭘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요. 34만 원에 팔렸다는 칼슘제. 정말 적정한 가격에 팔리는 걸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두 통이면은 한 5-6만 원 정도 해야죠. 제품의 함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에 판매가 되는 이제 뭐 이런 25,000 원, 3만 원대 제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함량이 더 적어요. 아, 오히려 함량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봉이 김산달 아닙니까? 칼슘을 팔기 위한 노력은 예배 시간에도 이어졌답니다. 아이고, 정말. 무엇보다 문제는 목사의 부인이 다단계에 참여를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모님 이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 많이 권했는데 제가 안 해서 그때도 굉장히 깜짝 당했죠. 저같이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곤란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막 약한 자들, 남편 배우자 없으신 분들, 애완사 좋아하신 분들 그런들 위주로 많이 갈 수도 있겠죠. 다단계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란 최지섭 씨의 아내. 엄마가 그 물건을 사고 또 엄마가 지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럼 어쨌든 교회가 강매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걔네들도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건을 사놓으면 엄마는 그 물건을 또 사고 또 엄마는 저한테 팔고 이것도 사라고 하도 안 사니까 먹어보고 사라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저 제품들이 다 그 교회에서 다단계로 했었던 제품이었던 거죠. 아하. 다단계 물품을 공급하던 업체와 어렵게 연결이 된 제작진. 아, 뭐 왜요? 거기가 왜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야, 지금 끝났잖아. 그 대표가 사줄 돈이라. 우리는 거기하고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뭐 교회에서 다단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몰라요.